저는 간단하게 장사 잘하는 김영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저도 모르면 배우고 서로 소통하면서 마무리 해봅시다. 괜찮죠?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야 되죠. 맞죠?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우선 할게요. 오늘 제가 점심 때 1시쯤에 강의를 한 개 더 하고 왔어요. 무슨 강의를 했냐면 여고생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제일 여상이라고 여고생들이랑 강의를 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서 웃으면서 저한테 조금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좀 해줘요. 네. 그래야지 내가 재밌죠. 지금 그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생 다 와서 제 팔로워만 오늘 150명 늘었어요. 막 지금 DM 오고 난리 났거든요. 여기도 좀 난리 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우선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그럼 저랑 소통할 수 있어요. 뭐 대충 이렇게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2022년까지 어떻게 사업을 해갖고 장사를 해봤는지 이게 쪽수를 채워야 돼서 이렇게 넣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루아라고 제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하는 브랜드는 여기 더포라는 브랜드, 베트남 요리 전문점. 그리고 촘촘은 태국 요리 전문점이고요. 그리고 문문은 일식 다이닝. 저 세상 건축 꾸미는 제가 한식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한식을 너무 재미없게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쭈꾸미를 하면서 사이드로 제가 넣고 싶은 한식을 다 넣었어요. 그게 쭈꾸미 집이고 푸푸커피는 크로플이랑 이제 커피를 파는 거. 루츠루치는 과일 가게인데 과일이랑 이제 손질 과일이라고 과일로 할 수 있는 음료, 뭐 샌드위치 등등 과일 관련된 걸 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일루스터 테이블은 브런치 카페. 브런치 카페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놀이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저기서 만들고 손님들 반응을 보고 브런치 음식점을 하고 술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브런치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 없는 것 중에서 더찬이라고 반찬 가게도 했었거든요. 근데 반찬 가게는 코로나 때 접었어요. 이유가 코로나 때 정말 잘 됐거든요. 너무 잘 돼서 너무 장사가 더 잘 됐는데 그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프리미엄을 고수하다 보니까 뭐 한우 값도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거의 반찬 작은 매장에서 8천만 원 찍었는데 5%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우선 그렇게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저희 회사 이름 뭐라 했죠? 루아. 루아가 제 딸 이름이에요. 이름 반응 별로 안 좋아. 소리 지르던데. 다 알고 계신 것 같다. 이제 루아라고 지으면서 저한테 책임감이 생겼죠. 우선은 회사를 없애면 안 되겠더라고요. 딸이라서. 딸 이름으로 지었는데 회사가 없어지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좋으니까 착하게 살게 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일부러 좋은 일을 했어요. 일부러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란 게 돼서 이제는 안 하면 좀 이상한 그래서 조금씩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는 후배 양성을 많이 해야 되고 저와 함께하는 직원들이 좀 많아지면 제가 많은 걸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 후배 양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PPT를 2시간짜리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1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질문 받는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건너뛰면서 편하게 갈게요. 아까 처음에 봐서 알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꿈이거든요. 저는 직원들 면접을 보면 직원 면접에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너 꿈이 뭐야?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그럼 목표가 뭐야? 목표가 있으면 그럼 너 계획이 뭐야? 그럼 뽑아요. 왜냐하면 반대죠. 원래 계획을 물어보고 다 물어보잖아요.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어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목표가 있어?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 하루살이죠. 하루를 사는 친구들이랑 제가 미래를 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 목표,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뽑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한 10명 와도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항상 강의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고1 때 제 꿈이 공군 사관학교 가는 거였거든요. 이래봐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그렇게 안 보이죠? 약간 담배 많이 피게 보인다던데. 그냥 좀 했어요. 했고 괜찮았어요. 예신도 좋았고 그래도 전교에서 10몇 등까지 했었고 공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잡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사를 가려면 1차 시험을 보고요. 그 공사에서 주는 뭐 수학 국영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그거 통과하고 2차는 직접 가서 체력 테스트 해요. 거기서 저 달리기 1등 했어요. 그러면서 체력 테스트 통과하고 3차가 뭐예요? 수능. 개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제가 2등급인가만 받으면 됐는데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와,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거의 한 수능치고 내가 못 쳤다는 걸 직감하고 이틀을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제 첫 번째 시련이 왔죠. 그리고 저희 수능치고 나면 그거 하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학교 가도 빨리 나오고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기 대구에 계명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동문에서 술집에서 알바를 했죠. 그게 제 첫 장사의 경험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봬도 학생회장 나갔다가 떨어졌지만 나가게 됐고 친구가 많아요. 지금 제 친구 중에서 뭐 의사 친구도 있고 삼성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깡패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가 많아서 그 친구들이 제가 일을 한다니까 다 우리 가게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때문에 줄을 서는 걸 그때 느꼈고 엄청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알바로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점장이 됐어요. 사장님이 한 달 좀 넘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 왔던 손님 또 오게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 성격상으로 이거다 이거 할까? 하면서 그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할게요 사장님? 너 2억 있어? 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20년 다 돼가죠. 저 몇 살쯤 보여요? 이거 중요하대. 생각 잘하고 몇 살쯤 보여요? 아 그건 당연하죠. 40대를 본 건 아니죠. 올해 저 84년생 39 곧 마흔이에요. 올해 9살이라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많아서 힘든 게 많은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20년 가까이 정도 전에 2억은 지금의 거의 4억 돈이더라고요. 그때 권리금이랑 다 해서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 나이에 2억이 뭔지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날 밤에 가서 2억 빌려주세요 했다가 진짜 맞을 뻔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나가지 말라고 아버지는 아버지한테는 제가 우등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깡패 친구들이랑 일진 친구들이랑 밤에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약간 공부 잘하는 일진 같은 느낌? 싸움은 못했어요. 싸움은 못했고 그냥 주변에 친구가 많아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공부는 잘해야 되고 이런 친구라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하고 튕기고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해야 되니까 수능 점수는 있으니 그래서 찾아봤죠. 우리 그때 저랑 공감하는 나이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보지만 옛날에 이따만한 학교, 대학교 다니는 책이 있었어요. 알아요? 내가 제일 늙었나? 어쨌든 요거를 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한국해양대학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어디 가고 싶다 했죠? 공사를 가려고 했죠. 거기도 칼라로 되어 있는데 해군사관학교 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가면 무역선을 탄대.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같은 큰 해운회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에 배를 타면 군대를 안 간대요. 근데 한 5년 정도 배를 타면 2억을 모은대. 그거는 컴퓨터에서 보고 알았어요. 바로 거기 꽂혔죠. 여기 가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 부산에 가서 직접 원서를 내고 왔는데 후보 3번이 된 거야. 땡큐지 국립인데 붙었어요. 3번 돌아와서. 그래서 이 학교를 갔어요. 이 학교를 가고 싶은 목적이 뭐였다? 돈이다. 저는 그때 꿈을 돈으로 가졌죠. 돈을 모아서 10년 뒤에 장사를 하겠다. 20살 때 그 꿈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29에 도포 처음으로 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를 이뤘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저한테 습관이 있거든요. 뭐냐면 시간 날 때마다 버킷리스트를 적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은 거 적어놓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깨요. 이거 다시는 지우고 버킷리스트 아직까지는 없애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많은데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세우는 게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하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씩 깨다 보면 그 깨는 재미로 계속 더 깨게 되고 더 생기게 되고 이런 걸 하고 싶고 저런 걸 하고 싶고 행복을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생각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뭘 할지 생각에 대한 거를 내가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해서 다 성공하진 않았거든요. 실패한 것도 있고 근데 실패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니까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8년 만에 이뤘죠. 이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한국해양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영양인데 영양에 효수만 받았어요. 제 때는 그래도 경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아버지 때는 서울대 수준이었대요. 옛날에는 배 한번 타고 오면 집이 생겼대. 난 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배에 5년 반을 타고 2억 5천을 모아서 내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솔직히 배 타면서 배를 타면 어떤 거냐면 살짝 얘기해주면 배가 현대백화점 한 3개 정도 크기 한 300m 높이는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 나올 때 그 큰 배 있죠. 그 배를 제가 탔거든요. 그래서 남극, 북극 배고 다 가봤어요. 저는 진짜 아프리카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그 어떤 나라를 갈 때마다 뭐 많은 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 음식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타면서 재밌으면 하려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현대상선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박수를 치는데 이게 좀 별로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기업도 가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하려고 했는데 MBTI인지 아시죠? 네. 저는 MBTI가 절대 안에 갇힐 수 없는 MBTI예요. 맞아요. 누구야? ENFP예요. 완전 뭐 혹자는 한량이라 하던데 저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호기심이 많고 대신에 일에 대한 오사마리를 잘못 지어서
그거를 제 주변에는 뒤에 제의가 많아요. 제가 불쏘는 거를 잘 모아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성격이 배가 안 되더라고요. 목적 돈만 채우고 나왔어요, 정말. 아까 다 얘기했죠?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엄청 삶을 오래는 안 살았지만 살면서 가장 느낀 게 착하게 살면 좋은 게 오고 나쁘게 살면 나쁜 게 온다는 거를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심을 다하면 진심이 오고 진심을 다하지 않고 머리를 쓰면 머리가 온다.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착하게 살면서 내가 그 이미지가 되고 우리 브랜드든 내가 하는 일이 그 이미지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좋은 게 와요.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서울에 도시님 맞죠? 네. 와, 서울에 서 대단하시잖아요. 이런 놈이죠. 아, 훨씬 더 잘생겼어요. 사진도.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아는 거니까, 필서블로 영어도 적었고요. 뭐, 그거 뭔지 알아요? Inner Force. 내공. 내공. 내공 정말 중요해요. 혹시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알죠? 내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릇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공과 연결되는 건데 소주 좋아요? 소맥 좋아요? 맥주 좋아요? 오케이, 중요하지 않고 소주잔? 내가 소주잔이야. 서울의 소주는 3000cc야. 네? 그러면 내가 소주잔,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면 소주잔을, 소주를 부으면 몇 초 만에 따라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2초, 1초, 2초는 다르잖아, 맞죠? 뭐, 풀로 먹는 사람은 한 3초도 걸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3000cc면, 3000cc가 내 그릇이야. 그러면, 다른 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30초는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싸웠어. 내한테 욕을 했어요, 만약에. 막 욕을 해. 난 2초 뒤에 가서 욕을 해. 2초밖에 난 못 버티는 거야. 근데 보니 내가 그릇이 3000cc야. 그럼 내한테 막 욕을 해. 난 30초 동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내한테 욕을 할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안으려고 하고 이런 게 그릇의 크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게 아니야. 박수를 쳐야 되잖아. 이 박수가 습관이 되게. 박수 치면 건강이 좋아요. 해봐봐, 좀. 이제 한 번 더 내한테 박수 소리 나오면 약간 좀, 약간 수준을 내 의심을 좀 할게요. 네네네. 근데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쁜 나가세요. 진짜. 우선, 요런 거. 제가 요거 진짜 중요해요. 저 부산에 있었잖아요. 부산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부산에 있었고 제가 그 배를 6개월 타면 두 달에 그게 생겨요. 휴가가. 10개월을 타면 한 4달의 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배를 타면서 여러 나라를 많이 간 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거를 두 달이나 네 달에 있을 때 휴가를 또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나 요즘 알죠? 요즘 밥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밥을 먹으면서 문화도 챙기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과의 소통 이런 게 다 문화와 연결되는 게 밥과 뭐 관계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나라의 향기 그다음에 그다음 뭐 인종 이런 게 다 문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색깔이 있고요. 그 나라의 특성이 있고 배울 게 충분히 있어요. 제가 그걸 배를 타면서 배워서 이게 중요하고 이걸로 내 머리가 리프레시가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무조건 시간 나면 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년에 한 4번은 무조건 제가 가고 싶은
나라와 가고 싶은 음식점, 가고 싶은 곳을 항상 다녔어요. 갔다 오면 새로운 게 생각나서 또 벌시고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열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정이 뭐예요? 모를 수 있어요. 열정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열정은 내가 하고 싶은 의지 맞죠? 내가 하고 싶은 의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열정과 합리화가 상충 부딪혀버려요. 열정 막 생기다가 어느 순간 힘들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오거나 나한테 불행이 다가오면 합리화가 바뀌어버려요. 사람이다 자체가 진짜 무서운 거야. 합리화 뒤에 나올 거예요. 저 적어놨어. 합리화라는 걸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합리화는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한 개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다 힘들었죠. 좋았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잘 이겨냈거든요. 코로나로 많은 걸 배웠어. 근데 코로나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힘들다. 근데 내 말은 언제나 어쩔 수 없지. 다 똑같은데 버텨야지. 그 순간에도 줄 서는 가게는 있고요. 그 순간에도 대박 터지는 가게도 있어요. 이거는 합리화야. 그렇게 합리화가 모여진 곳에 있으면 합리화밖에 안 와요.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순간에도 나의 기회를 만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합리화를 가지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3일 전화? 정말 많아요. 진짜.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는 막 지금 막 뜨거워요. 맞죠? 요거 문 나가면 또 까먹어. 그 뭐 자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의미 없죠? 나가면 끝나. 그러니까 내 인스타그램 혹시 모르는 사람? 몰라요. 다 알아요? 인스타그램 지금 우리 내 딸 이름 뭐라고요? 루아. 루아 치고 밑에 끄고 파파 FAFA 루아 아빠. 내 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아 이 새끼 진짜 열심히 잘해. 와 이 새끼 진짜 열심히 잘해. 보면서 계속 리프레시 하세요. 내보다 열심히 살면 무조건 성공해요. 나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도 강의 두 건이었잖아요. 아침에 가서 입고 잠깐이라도 서빙하다가 1시 10분까지 제1교산 가서 강의하고 중간에 또 와서 미팅 두 개 끝내고 저녁 장사 잠깐 1시간 하다가 6시 반 아저씨 한 20분쯤에 출발해서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 재밌어서 장사가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근데 덕후 본점부터 해서 시작한 지가 11년 차예요. 11년 차 동안 단 한순간도 저는 앞치마를 벗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도 남들이 얘기하기에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솔직히 재미없어요. 내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약간 회사를 차려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프랜차이즈 광고에 단원돈 1원도 안 넣어봤어요.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단골들, 지인들만 내드리고 그 반경도 5km 들여버리고 항구에 한 개씩, 두 개씩만 더 이상 들어와도 안 내고 돈 더 벌려다가 안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잘할 것 같은 분한테는 또 기회를 드리고 싶으니까 내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장사가 더 좋고 내한테 더 맞구나 싶어서 프랜차이즈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 저는 직영의 직원들을 살리고 더 키우고 그 후배 양성을 하는데 더 힘을 쓰고 있긴 해요. 대신 프랜차이즈도 제가 뿌려놓은 씨앗이고 거기에 분들도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소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신메뉴든 뭐든 마케팅이든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봐서 일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못해요. 합리화만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으면 하잖아요. 아니에요? 재미있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진짜 좋아한다. 축구 재밌어. 그러면 공부하다가 뭐 축구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하잖아요. 뭐 당구, 골프.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어떤 게 내한테 재미가 있는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나와 맞는지 MBTI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적성을 찾고 내 열정을 거기 쏟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얼마 잘 번다든지 그거는 나하고 안 맞잖아. 그렇죠? 다 얘기했던 거죠, 제가? 저는 책을 지금은 솔직히 유튜브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제가 베타 때 했죠. 베타는 뭐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1TB짜리 있었거든요. 거기에 장사 관련된 책 다 집어넣고 그거 매일 봤어요. 베타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우리 배가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잘 갈 수 있게 메인터넌스 하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하면서 나머지 6시부터 그 다음날까지는 계속 공부만 하고 그 관련된 거를 계속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대입을 쉬는 그 휴가철에 계속 대입해보고 아까 말했던 밤에 뭐 서버에 대해서 진짜 가서 알바도 하고 일하고 싶은데 가서 알바하고 주방에도 들어가고 계속 재밌으니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1TB 책에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쭉 한 이 정도 봤을걸 지금까지 교보문고에서 돈이 없으니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보고 많이 보다 보면 목차만 보면 이건 내가 봐야 될 책이 아니다 알아요. 그러면 목차에서 괜찮은 것만 발췌해서 보고 그러면 교보문고 하면 하루에 한 책 열몇 권 봐요.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자기만의 중요한 내용이 한 개씩 있어. 한 칸씩. 그거를 찾는 게 찾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책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바빠서 한 달에 그래도 한 권을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유튜브가 워낙 잘 나왔어요. 유튜브로도 잘 보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보면서 다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계속 다독이는 거를 항상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나 혼자 소파에서 유튜브 보면서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나만의 시간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죠. 이거는 맞잖아, 맞죠? 누구나 어렵죠, 시작은. 응, 누구나 시작은 있어. 반대로 시작할 때는 누구나 못해. 잘하면 땡큐지. 뭐 이건 다 뭐 지금 좀 급해서 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있어요. 아, 다 얘기했죠? 진심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개가 꿈, 목표, 계획. 그리고 합리화를 하지 말자. 그리고 진심이에요. 진심.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있죠. 있으면 가게를 하고 싶거나 내가 내 장사를 하고 싶을 때 저는 우선은 그분이 어떤 고객이든 우리 가게를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정말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져요. 그러면 몸이 따라가요. 머리로 하면 이 사람이 뭘 말하면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면 안 되잖아. 맞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고마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머리를 써요? 약간 짠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고맙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더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좀 이따 나올 건데 봐요. 내가 생각만 해도 좋다. 어제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 여자랑 소개팅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알아보니 대화도 되고 너무 최고인 거야.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결혼도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우리 매장에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보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잖아. 다 퍼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옛날에 강의할 때는 우리 엄마로 대입했거든요. 엄마가 와서 이렇게 했다. 가족한테 더 드나시 하더라고요. 엄마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엄마 잠깐만 좀 이해를 해줄 거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친한 친구일수록 가족일수록 이해를 해줬다 생각하니까 이 예시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대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을 때 그런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면 머리를 안 써요. 어떻게든 이 사람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1분 나가면 또 기억 안 난대.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에요. 솔직하게 나도 잘 안 됐어요. 살면서 습관이란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든 그것도 뒤에 조금 있어 보이긴 해 적어놨는데 어디 적어놨지? 이거다! 이거는 그저께 머리 쓰면서 써온 거예요. 습관이라는 걸 영어를 써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은 안 좋은 헤비트죠. 습관은 버리고 꾸준한 프랙티스, 이것도 계획적으로 하는 거니까 습관이죠. 프랙티스를 가지며 내 나만의 룰을 지키며 그러면 내 좋은 습관이 생겨. 중요하지 않다. 이게 영어라서 잘 귀에 안 들어오나 봐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좋은 습관이 그냥 하게 돼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몸이 가게 되죠. 처음에는 하다 보면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뭔가 이빨 안 닦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장사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앞으로의 일에. 그러면 근데 이게 노력이란 게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없으면 이런 습관도 안 생겨요. 좋은 습관. 대신에 안 좋은 습관은 진짜 빨리 생겨요. 쉽거든. 누구든지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40이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얘기를 아까 했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겠어. 처음에는 모르겠으면 아까 제 인스타그램 알려줬죠? 나 똑같이 해요.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똑같이 해봐. 처음에 옛날에 넘어가잖아요. 제 거 지금 뭐 게시물 수가 거의 한 몇천 개인데 옛날 거로 넘어가면 내 얼굴 한 개도 안 나와요. 나도 부끄러워서.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얼굴 안 나오면 이제 좋아요가 안 눌리더라고. 그래서 먹고 뭐 하는데 자꾸 내 얼굴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에요. 지금은 안 하면 더 이상해. 옛날엔 하는 게 이상했는데 이것도 노력이에요. 처음엔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MBTI라는 게 있어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주방에 있는 친구, 홀에 있는 친구 MBTI 반대예요. 얘들한테 너희 장사시켜줄게, 홀 나와서 고객 챙길래 절대 못한대. 대신에 주방, 홀에 있는 친구한테 너희 주방 좀 배워, 죽겠대 답답해서. 이게 자기의 성격이야. 나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장점이 뭔지 보고 내 장점을 뺏겨요. 뺏기다 보면 사람은 변해요. 이게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이에서 아이가 됩니다. 호심이 된다 이거지. 이게 지나면서 자기 성격이 변해요. 변하는 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변하는 거예요. 한번 사는 건데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고 이거는 그냥 내가 막 그 편지 쓰면서 쓰다가 했는데 한번 읽어봐요. 내가 30초 줄게요. 내가 옛날에 글도 좀 잘 썼거든요. 진짜 문학 소년이 되고 싶었는데 다 읽었어요? 네. 자료 주시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랬죠? 버킷리스트 깨는 재미 정말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하나씩 하나. 근데 이게 이것도 습관이 안 되면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지나버려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그래도 일주일 뒤에 생각하는 게 땡큐죠. 맞죠? 시간은 빨리 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를 조금은 잘 붙잡아 봐요. 그러면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좀 달라져요. 진짜. 이건 뭐 해봐야 아는데 저는 진짜 산속에서 횟집으로 줄서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 난 못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끝.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배우려고 하고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면 그게 내게 돼요. 어느 순간. 그리고 이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아까 제 딸 이름으로 회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됐다 했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정말 나한테는 잘 된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외압적이든 어쨌든 내 생각이든 아니든 잡아줬잖아. 나는 길로 안 가게. 루아라는 존재가. 그러면서 그거를 최대한 지키면서 힘들어도 노력을 하다 보니 그래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더라고요. 안 좋은 소리 들리면 내가 주세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나 착하게 살았거든. 열심히. 물론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죠. 세상에서 가장 안티가 많은 게 BTS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티가 제일 많은 게 BTS래. BTS 뭔지 알죠? 혹시나 내보다 나이...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이 내한테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그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또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도 내 주변 사람, 내 주변 가족, 나의 직원, 내 고객만 나를 좋아하면 돼요. 그리고 음식점을 비유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등등 왜 음식이 맛있어요? 하잖아요? 뭐 좋은 소리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음식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뭐다 뭐 아이폰이다 아니면 뭐 집도 그렇고 모든 기호식품 있죠.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와 같은 성향, 같은 입맛의 사람들을 모으는 게 단골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 단골을 만들 수 없어요. 매운 거를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매운 짬뽕 만들어가지고 단골을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나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내가 만든 음식을 자기도 입맛이 맞는 사람이 단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서비스를 더하고 내가 거기서 진심을 다하면 조금 안 좋아도 오게 되는 게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성향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거기는 버려야 돼. 그냥 나와 함께 갈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면 돼. 모든 독객을 다 잡으려고 하면 매장이 다 산으로 가요. 이거는 음식점을 비례해서 그렇지만 다른 걸 해도 똑같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산속에서 횟집 언니하네요. 우선은 오케이 그렇고 왜 반대로 됐지? 열정은 나는 간절함이라고 보거든요. 간절한 사람이 열정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맞죠? 다 끄떡끄떡 하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릇의 크기라 했죠. 내가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걸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 원래 저희 아버지가 한전 나오셔서 저희 집은 정말 단칸방에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돈으로 사는 그런 직장인 집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돈에 대한 거는 오늘은 오늘 통닭 먹었으면 한 달 뒤에 먹어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살아서 좀 계획적으로 살았죠,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장사를 시작하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100%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야한테 피해를 주진 않지만 급여를 주고 해줄 건 다 해주지만 더 이상을 못 주더라고요. 대품.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못 주고 그냥 나는 니한테 잘해줄게, 끝. 그냥 그거를 뒤에 알았어요. 그때 몰랐어. 난 잘해주고 있어.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감사하지만 와이프는 외동딸로 그래도 장인어른이 사업하시고 그렇게 조금 베푸는 걸 알면서 살아서 처음에는 장사할 때 와이프랑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해서 와이프가 뒤에서 직원들을 다 챙겼더라고. 뭐 택시 타고 가라, 뭐 커피도 사주고 내 몰래. 그게 나중에 지나 보니까 직원들이 아, 윤 사장님 없었으면 우리 다 나갔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 내가 와이프한테 배울 건 없지만 이건 하니까 왜 장난해, 웃기려고 하는 거야. 잠깐만, 나 진짜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잠깐만, 내 인스타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릇을 넓히자는 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참아왔죠. 좀 이상한 게 옛날에 맨날 CCTV 봤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봤어. 잠깐, 지금 옛날에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내 지금 잘해요. 직원들한테 잘하고 옛날에 그렇게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 근데 손 막 떨리고 막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참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통수도 맞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친구도 있고 뭐 저는 이제 그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 매장을 하고 그 매장에 점장으로 놔둬가다 보니까 뭐 좀 새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난 당연한 거라고 봐. 좀 근데 크게 센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몇 명은 저한테 부처라고요. 제 별명은 그냥 어떻게 이거 참아요? 하는데 나는 그게 편해요. 마음이 지금은 아무리 직원이 요즘에 얕고 옛날같이 열정도 없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직원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법적으로 해도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안 좋고 뭐 등등 아무리 그래도 얘보다 내가 돈 많이 벌어. 앞으로 가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내가 많은 걸 당했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한테 당한 거지 8명한테는 내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안 좋은 걸 보면 끝없이 안 좋아지고요. 좋은 걸 보면 끝없이 좋아지고 이 좋은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을 다시 감아요. 그럼 좋은 애들도 계속 남는 거죠. 처음부터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좋은 애들 생기고 안 좋은 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좋은 애들만 있겠죠. 그것도 단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미래를 보고 이렇게 계속 앉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몇 시지? 5분 남았다. 아까 했던 얘기죠? 뭐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단골 고객과 중성 고객의 차이점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몰라요. 재밌어. 나는 단골 고객은 우리 쌀국수가 진짜 맛있어. 이 쌀국수를 먹고 싶어서 오는 게 단골 고객이에요. 그 다음날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중성 고객은 그거 플러스 자기 사람 될 거야. 걔
계속 공부하는 거지. 야, 여기 내 단골집 있다 가자. 앉아서 사장님 저 왔어요. 저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저는 그분 어깨 올려드리고 완전 단골 대우해주며 그 다음 또 재밌어 또 오고. 이런 게 충성 고객이에요. 잘 되는 가게, 잘 되는 매장은 충성 고객이 많아야 돼요. 충성 고객은 왜 생기냐면 마음을 주고 진심을 줘야 생겨요. 이거 뭐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반응이 왜 이래요? 아니 끝났다 이제 안 할래. 이거 다 되는 거네. 우선 그래요. 충성 고객 정말 중요해요. 충성 고객 진짜 마음을 줘야지 생기는 게 충성 고객이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 귀찮고 때로는 장사가 안 되고 해서 그분들이 오면 서비스 줘야 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요 서비스 안 주면 이상해요. 이거 안 주고 보내잖아요. 와 이거 줄걸 와 왜 안 줬지 이분 그냥 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때부터 장사의 시작이야. 서비스든 뭘 주는 걸 아까우면 안 돼요. 딱 까놓고 장사를 한다 생각하면 식사제 코스트 요즘에 진짜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40% 잡자. 그럼 60% 남잖아요.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60%의 인건비도 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거 없어요. 왜 남는 거 없어? 인건비는 원래 있는 거고 그분들 오는데 내가 40%에서 60% 남으니까 단골들한테는 10%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럼 50% 남기면 되잖아. 30% 남기는 사람도 있고 50%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거는 차별 대우를 해줘야죠. 그분들도 진짜 많은 매장을 놔두고 우리한테 차별 대우를 해주고 오잖아요. 이거 진짜 잘 얘기 안 했는데 한 개 해줄게요. 제가 단골 고객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봐봐요. 아까 이게 저 오늘 명언 드리려고 이만큼 가져왔거든요. 제 명언이 금색이에요. 금색이고 요거를 한 통에 400장 들었는데 곱하기 거의 한 7,000~8,000장을 돌렸어요. 당근들한테 최소 10번 이상 오시는 고객들한테 돌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고객 임치잖아요. 한 1,000명 연락이 와요. 이게 전부 다 단골 고객이에요. 저는 이분들 다 관리하거든요. 관리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소통해요. 들어가면 예약 받아주고 이분들한테 금색을 만든 이유가 너무 감사하니까 상주는 의미로 주려고 처음에 만들었고 그분들한테 줘도 아까 말했죠. 한 7,000~8,000장 돌렸는데 1,000명밖에 안 왔다고 연락이. 나머지는 특히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은 굳이 약간 보수적이잖아. 굳이 뭐 하려고 해서 스타일 바꾼데 이런 말 제일 많이 해. 나한테 다 혼나요. 혼나면서 왜 연락 안 하냐고 다음부터 밥 안 준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너무 말 안 듣고 몰래 오는 사람들 내 인스타그램 보면 내 몰래 왔다 하고 막 성공했다 하고 막 올려요. 뭐야 그게. 그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백화점 가면 발렛 해주죠. 왜 해줘요? 돈 많이 쓰니까 해주잖아. 나도 네 돈 많이 쓰니까 내가 세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뭐가 잘못됐는데요? 맞죠? 제 마음이잖아. 대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발렛 해준다니까. 발렛 해주고 미리 예약 잡아주고 올해 와준 거 네가 나한테 노력해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맞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0분 됐어. 맞죠? 50분이 돼서 뒤에는 나중에 또 볼 날이 있으면 그때 해드릴게요. 우선 그 다음에는 질문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 많이 생각해 주시고 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합니다. 티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네, 8시 5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붙여주신 포스트시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1분 1초도 아깝잖아요. 바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사전 질문 주신 것도 있고 현장에서 주신 것도 있는데 우선은 대표님 좀 보시고 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하나를 좀 골라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아, 네.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우선 예의가 달라서요. 존경하는 대표님. 현재 하는 장사가 잘 되고 있어 2호점을 생각 중입니다. 2호점 오픈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궁금한 게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디 계실까요? 요 질문 주신 분인데 제 앞에. 네. 우선 2호점을 직영으로 하실 거죠? 맞죠? 직영으로 할 거면 요즘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일할 사람. 내가 두 명이 아니잖아요. 믿고 맡긴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시스템적으로 내가 여기서 덜 먹어야지 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점이 있잖아요. 가맹점 있지만 직영점을 뭐 여기 동촌에도 있고 죽전에도 있고 영경에도 있고 앞으로 뭐 부산동이든 어디 할 건데 거기에 맡기면서 저는 그냥 명의를 줘요. 명의 우선 투자는 제가 하고 명의를 주고 이 친구와 계약서를 적죠.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얼마 되면 얼마만 줘. 나머지 너희 다 해. 그럼 내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내가 합리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 소위 말해서 시행 시공이 뭔지 아시죠? 땅이 있으면 땅을 사고 땅에 건물을 짓는 걸 시공이라 하고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어떤 브랜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시행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저는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헬스장 하는 대표와 뭐 그다음에 어린이 뭐 수영장 하는 그런 대표 거기는 위층을 받고 저는 브랜드가 많으니까 1, 2층을 받고 그리고 가운데 뭐 병원 놓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사면서 건물 짓기 전에 뭘 넣을지 생각하고 딱 들어가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서 브랜드를 넣을 거 생각하니까 거기에 일할 친구만 필요한 거죠. 맞죠? 그전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 명의로 해주고 이 친구들을 사장을 만들어 주니까 나는 거기에서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건물에 넣으려고 하는데 너희 브랜드를 좀 넣어줘. 대신 인테리어랑 뭐 다 해줄게. 대신 한 달에 월세만 조금 더 높게 책정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들어가고 이 친구들한테 명의를 주고 이 친구들이 장사를 잘하면 줘도 되고 이거를 가맹점화 시킬 때 권리금을 이 친구한테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줘버려요. 내가 두 개를 다 컨트롤하려면 머리 빠져요.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처럼 해주는 사람은 사장인 나도 합리화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6개월 되면 끝이에요. 전 이런 경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두 개를 하고 싶으면 가맹 사업이 아닌 이상 직영점이면 그냥 그 친구한테 아예 줘버려요. 대신에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이 친구가 가지는 리스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보증금을 걸거나 근데 보증금 거는 거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계약서 자체를 다 줄게. 대신에 네가 중간에 포기할 때는 이거 들어간 거 네가 다 내야 돼. 이런 느낌의 계약서만 쓰면 다른 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호점 이제 오픈 앞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중에서는 아마 첫 창업 예정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외식 창업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요. 네. 처음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더포라는 브랜드를 뭐 하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 뭐 더찬이나 반찬갑이나 아니면 뭐 문문, 촘촘 이런 거를 만들 때 이게 이건 제 성격인데요. 저는 브랜드를 만들 때요 스트레스 좀 적게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거는 장사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브랜드가 있다는 이상향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테리어든 디자인이든 아니면 내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직원들이 이상향이 있잖아요. 덮어 그 다음부터는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같이 만든 게 그 뒤에 브랜드예요. 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더찬도 그렇고 촘촘도 그렇고 문문도 그렇고 전부 다 후프커피도 마지막 일루스터 테이블은 거의 내가 손 안 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 맡기죠. 맡기고 어떤 브랜드가 나오고 인테리어가 나오고 물론 내 생각도 넣겠지만 거기에 음식이 나오고 세부 정의가 다 끝났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냐면 저는 브랜드는 운영이 생명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도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180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장사 1년 하고 접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2년, 3년, 10년 뭐 일본에는 100년 전통의 밥집이 많죠. 그런 것처럼 하려면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되고 나의 성향이나 나의 취향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에 운영에 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브랜딩이에요. 요즘 뭐 이렇게 말하면 아는 거지만 서울 쪽에는 특히나 디자인 회사에서 많이 해요. 브랜드를. 난 그거 가짜라고.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해서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많이 부를 수 있어. 장사도 잘 돼. 그러고 일하는 사람 시켜서 일하고 근데 그분들은 장사 안 해갔거든. 그래서 브랜드를 자꾸 바꾸고 또 하고 새로 띄우는 데는 잘하겠지만 장사라고 하면 오래 광고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저는 장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제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대한 게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고객을 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랜딩을 해갑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질문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만의 그 홍보 또 마케팅 이런 비결이 좀 있으실까요? 우리 가게가 좀 잘 되게 고객이 들어오기 위한 방법. 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진심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진심을 말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돈이 있으면 돈 쓰면 돼요.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고객이 오잖아요. 하루에 영원은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고객이 하루에 3명은 오지 않을까? 맞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그 3명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에 단골 3명만 잡으면 1년에 1,000명이 단골이 생겨요. 1,000명은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분이 또 단골을 데리고 오면 복리이자라고 하죠. 복리가 붙어서 장사를 잘하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정말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막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내일부터 하루에 3명의 단골만 잡아봐요. 시간이 지나면 돼 있어요. 우리가 1년 장사하고 접을 거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1년 뒤에 내 단골은 모이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있고 그럼 소문이 나게 돼 있고 6개월이면 돼요. 난 6개월이면 된다고 봐요. 진심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잡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지 않을까? 네. 제가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건데 물 좀 마셔. 말씀하세요.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그런 오프라인에서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이 또 인스타그램 거의 뭐 인플루언서시잖아요. 아닌가요? 굉장히 많은 팔로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인스타그램은 좀 꾸준히 해오신 걸까요? 아니면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거 인스타그램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지? 인스타그램은 제가 이제
올해로 한 지 10년 됐어요. 엄청 꾸준하게 했어요. 거의 한 번 사봤어요. 500명인가? 사봤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샀어요. 그냥 찐 팔로우로 쭉 갔고. 저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접합시켜서 같이 활용하죠. 저 단골도 여기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간 온라인에서 본 거를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그게 진심이잖아요. 뭘 가미하지 않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한마디만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네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요즘에 스토리라는 거 알죠? 스토리를 활용 잘하면 진짜 변해요. 피드도, 피드는 제가 진짜 머리를 많이 써서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올리거든요. 첫 번째, 피드는 하루에 한 개든 두 개든 꾸준하게 올려야 돼요. 하루에 두 개 올리다가 한 개로 떨어지면 도달률이 떨어져요. 세 개를 올릴 수 있으면 세 개를 꾸준하게 하면 훨씬 더 잘 되겠지만 세 개를 꾸준하게 못할 경우는 하루에 한 개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진짜 힘들면 일주일에 여섯 번만. 피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피드에 글 많이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특히 첫 페이지에 글 쓰고 뭔가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안 먹혀요. 피드 한번 보고 1초간에 넘어가죠. 끝까지 보는 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드에는 저거 해야 될 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내 얼굴이나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즐거운 그런 과정 같은 거를 남기면 되지 내가 이런 걸 알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더 유입이 되고 내가 궁금해질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글을 많이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봐요. 그냥 간단하게 피드를 올리고요. 스토리는 지금도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내보고 기력이 봤대 하고 올립니다. 맞죠? 진짜 쉬워요. 어떻게 쓰고 뭐 글씨를 어떻게 넣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력이 봤다 올리면 돼. 제 혹자는 뭐 저보고 박은질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침질이 되면 연락이 와요 저한테.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안 올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내가 브랜드가 많고 가맹점이 많고 챙겨야 될게 많으니까 다 올리다 보니까 진짜 박은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누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스킵해보지 않을까. 왜냐면 다 보기 귀찮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야. 근데 볼 사람은 봐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 공간이잖아요.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군데군데 내가 하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 그냥 남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게 궁금한 사람은 보겠죠. 챙겨서. 나 그렇게 그냥 진짜 편하게 스토리는 최대한 편하게. 그다음 최근에 또 나온 거 있지? 메시지 알죠? 알아요? 네. 예. 24시간 되면 없어지는 거. 그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능은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도달률을 줘요. 야들이 지가 만들었는데 안 쓰면 좋게 보겠어요? 내한테도 안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광고 있죠, 광고. 광고 있잖아요, 우리. 광고를 해서 대신에 광고를 자주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알리고 싶은 거 신메뉴가 나왔거나 그런 거를 한 번씩 광고 한 일주일 정도 돌리고 그럼 도달이 좀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지. 저는 광고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저는 정말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한 개만 더 말해주면 습관적으로 계속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있죠. 내 차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대구맘 이런 데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줘요. 그럼 거기서 내가 했다는 걸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좋아요 누르고 그게 소통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제 관심사에 가서 조합을 누르죠.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오죠. 그거를 최근 순위로. 인기 순 최근 순위 있죠, 알아요? 최근 순위. 왜냐하면 인기 순으로 하면 소위 말해서 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가 많죠. 걔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최근 순으로 해야지 일반인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랑 소통을 먼저 해야죠.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요 눌렀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하니까 최근 순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계속 하는 거죠.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동 주변에 사람들한테 계속 눌러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요. 그럼 팔로워가 조금씩 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줬대. 잘해야 돼. 네. 아, 대표님 말씀을 드리니까 브랜딩이라고 확 되어있다는 느낌이 받는 게 대표님 특유의 유행어도 좀 있으시고 네, 박음질 스토리도 있으시고 네, 브랜딩이 딱 되어있고 대표님 스타일대로 SNS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도 혹시 다른 질문 하나 더 골라주시겠어요?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아, 그럼요. 그러면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거 그냥 하나 해볼게요. 이 사전 질문에 들어온 건데 아까 좀 직원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믿고 함께 할 직원을 뽑는 기준과 구인하는 방법. 자, 그럴 때 하나는 업무 능력은 최한대. 최한대, 의지는 최상. 네. 최상. 네. 그러니까 반대 거는 업무 능력은 최상인데 의지는 최하. 네. 극과 극인 네, 그렇죠. 두 직원이 있다고 할 때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는 원래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을 잘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업무는 정말 못하는데 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관심을 많이 주죠. 관심병자처럼. 관심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걔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지 제일 쉬운 것도 시키는 거야. 어떤 거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쓰니까 개소에 적응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사람 한두 명 쓰는 데서는 두 명 중에 골라야 되면 저는 후자를 골라요. 일 잘하는 친구. 일 잘하는데 뭐라 했죠? 의지가 최하예요. 네. 일은 잘하잖아요. 맞죠? 일을 못하는 친구는 답이 없어요. 아,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계속 봐줘야 돼. 근데 일을 잘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우리한테 한 달만 있어도 일을 잘한다는 건 어쨌든 의지 박약이지만 시키면 진짜 잘한단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달 있어도 야는 우리 가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일을 잘하니까 1.5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 잘하는 친구랑 일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게 뭐냐면 삼성이 공부 잘하는데 가장 빨리 그만두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공부 잘하고 잘하는 친구들을 뽑잖아요. 왠지 알아요?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교를 가거나 연고대를 갔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걸로 인해서 첫 번째 신분 상승을 했어요. 첫 번째 성공을 한 사람이죠. 첫 번째 성공을 해본 사람은 두 번째 성공도 하기 쉽거든요. 대신에 그 친구들은 나중에 나가서 뭘 하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0%가 그 친구들을 뽑는 이유는 일을 잘하니까 또 잘하는 친구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 네, 저는 첫 번째로 고르실 줄 알았어요. 네, 아까 의지가 간절함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의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대표님은 다음이네요. 네, 이런 또 요한을 주셨습니다. 아 저는 두 명 다 뽑습니다. 네.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런 거 다 뽑아야 돼.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갈수록 더욱 많아지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창업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많이 가지고 오시는지. 네.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신메뉴도 있을 거고, 뭐 마케팅도 있을 거고 등등. 저는 이제 죽전 레거리에서 첫 번째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 아웃백도 있다가 죽었고요. 뭐 등등. 내 주변에 진짜 대기업 많이 왔었어요.
물론 한번 누가 생기면 약간씩 빠져.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그거는 난 이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3명의 단골 맞아보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훅 가겠죠. 근데 사람 장사하는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저기 생겨서 저기 다가면 어떡해. 사람은요 우리 머릿속에 오늘 뭐 먹지? 했을 때 그거를 일주일 내내 먹지 않잖아요. 여기 한번 가면 우리한테 한번 먹게 돼 있어. 그냥 그 사람의 일주일의 식사 안에 우리가 포함되면 돼요. 맞죠? 특히나 뭐 직장인들 상권에서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먹거든요. 그 안에 그 제일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고객의 리스트를 적고 있어요.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고객의 머리에 우리 매장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과의 추억이나 어떤 에피소드가 많고 내 사람이 됐으면 가더라도 다시 오겠죠.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새로운 걸 먹고 싶다는데.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겼다 어떡하지 적대심을 갖거나 그러면 안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디어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이건 솔직하게 말할게요. 착각의 사람은 다 봐요. 우리 조상이 다 도와줘요. 아 이거 진짜야. 갑자기 와. 물론 내가 계속 생각을 하겠죠. 내가 노력을 한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뭐 이거 해야지 딱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게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나를 누군가 도와줘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장난 같지만 진짜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 일주일에 식단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루아는 최고네요? 왜냐면 월요일은 논문 갔다가 화요일은 잡고 갔다가 놀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죽전 고기가 이제 루아 투어를 할 수 있는 아주 명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대표님 가격 궁금하시면 점심은 여기서 드시고 또 옆에서 푸푸커피 갔다. 연락 주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 밥은 사주세요. 밥 사 먹으면 내가 서비스 줄게요. 커피는 내가 살게. 네.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번씩 올리면 또 대표님 박음지 스토리 될 것 같거든요. 네. 답변을 좀 해주시고. 네. 내가 아까 제일 여상 가서 팔로우 150명 늘었거든요. 네. 그래도 20명 정도 늘겠다 맞죠? 네. 네, 저희가 또 한번 팔로우를 늘려드리는 걸로 네. 하고요. 자 그러면 푸푸푸 커피는 네. 이제 대형 카페가 아니라 소형 카페로만 계속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어요. 네. 어떠실까요? 이게 나도 그렇고 모든 인격체든 브랜드든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죠? 저가형, 뭐 완전 고급형 대형 커피는 대형 커피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형 카페를 해야지 그 대형 카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요. 내가 소형 카페를 하는데 이거 대형으로 내주세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솔직하게 저는 이제 카페 사업을 하기가 싫거든요. 이거 솔직하게 내 처음 말했다. 뭐냐면 카페 사업이 아니 놓겠다는 건 아니고요. 푸푸커피로 저는 마지막이에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100년 전통의 밥집은 있죠. 100년 전통의 술집은 없거든요. 술집보다 더 수명이 짧은 게 카페예요. 카페의 그래프는 이래요. 이것도 내가 단골 관리 잘했을 때 밥집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속 그렇지 않을까요? 단골로 싸우면 커피는 정말 고퀄리티 커피가 있지 않은 한 단골을 쌓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왜냐면 새로운 신상 카페라는 게 많이 생겨서 진짜 힘들거든. 이거는 카페라는 거는 내 주변의 카페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카페와 싸워요. 신상 카페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올리면 가고 싶지. 밥집은 가서 정말 내 입맛에 안 맞거나 뭐가 하면 안 가지만 신상 카페는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솔직하게. 맞죠? 그래서 제가 푸푸커피를 최대한 단골을 잡기 위해서 제 색깔을 넣어보고 있는데 세상 어려워요. 카페라는 게 창업하는 게 저를 여기서 카페 할 사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에 카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대형으로 내 땅이 있을 때 내 땅값 올린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아니면 진짜 투자 적게 해서 배달로 정말 저가형으로 그냥 내가 한 달에 300에서 500만 벌면 된다. 땡큐. 이 생각으로 해야 돼. 근데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카페는 하지 마세요. 푸푸커피 점주들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계신 점주님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내가 지켜줄 거예요. 근데 나도 힘든데 성우 많은 사람 더 힘들겠지. 그렇다고 돈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주변에 뭐 생기고 새로운 거 생겼다 하면 진짜 안 걸려요. 죽어요. 막. 맨날 뭐 생겼는지 보고 막. 진짜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카페로 단골을 잡는 법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배달 리뷰 잘 쓰고 막 관리 잘하고 밥집보다 한 10배 힘들어. 단골 잡기가. 진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대표님이 카페 조금 운영할 때 힘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대표로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게 질문이거든요. 네,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9주 산재거든요. 올해 모든 힘든 게 작년부터 들어와서 올해가 내 살면서 제일 힘들어요. 극복 방법. 솔직하게 저는 서빙 안 돼요. 솔직히 진짜 저는 서빙하고 오히려 힘들수록 매장에 더 집중하고요. 힘들수록 그냥 소통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내 일에 집중해요. 저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나태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일이 재밌어서 집중해도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일은 집중해도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이런 거는 항상 먹으니까 이거는 뭐 힘들어서 먹는 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여행이다. 한 달 여행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 일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힘든 게 좀 까먹어요. 제가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이 똑같거든요. 잘 잊어버리는 거. 잘 까먹어요. 힘든 것도 잘 까먹고 평상시에 뭘 해야 될지도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때는 좀 까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가장 많은 최대의 수혜자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돈이 아니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꿈이 뭐였냐면 전 항상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살거든요. 버킷리스트를. 1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나는 내가 버티면 되는데 점주들을 내가 커버 쳐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데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메르스 알죠? 이거 메르스 같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했다가 와, 나 진짜 최악의 진짜 힘듦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복의 기준이 거기서 가족, 직원, 내 매장으로 바뀌었어요. 내 꿈이 대구 경북에서 누가 요식업을 제일 잘해 했을 때 내 이름이 불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루아 사무실에 자주 출근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 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내한테는 내 본인의 변현에 그게 중요하고 코로나 때 진짜
갑자기 돈이 막혀서 다 차도 막 팔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세컨카로 타려고 놔둔 스마트라고 있어요. 2인승 진짜 귀엽거든요. 그거 그래도 내가 감성 있게 타려고 뚜껑 있는 것도 하고 해서 그거를 약간 좀 주말에만 타야지 하면서 샀었는데 그게 퍼스트카가 돼버렸어요. 타면서 2년을 그걸 탔어. 허리 아파 죽겠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이 막 없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죽전에 그때 쫙 깔았거든요. 우리 브랜드를. 이유가 월세가 너무 싼 거예요. 지금도 그 주변에 비하면 월세가 4분의 1이에요. 네. 월세가 너무 싸서 이건 너무 아까워서 정부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정부 지원금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제가 있는 거랑 해서 진짜 영끌해가지고 깔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로 더 잘 풀리면서 조금 좋은 걸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스마트를 타고 첫 푸푸커피 부산에 오픈하는데 가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못 봤어요. 그걸 타고 부산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럼 대표님 어쨌든 새로운 꿈과 이런 목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님의 목표 안에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또 런칭할 계획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있죠. 있는데 네. 좀 다른 게 새로운 프랜차이즈 런칭이 아니고요. 새로운 직영점 런칭을 할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기존의 점주들을 등하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재산을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난 진짜 다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회사 물류가 거의 없어요. 내가 남기는 거나 다른 지점이 남기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저는 인건비 정도만 남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돈 벌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내 매장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거를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아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저랑 함께 해주고 저랑 같이 해준 직원들이 저한테는 너무 잘해주고 싶고 이 친구들이 잘 돼야지 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장사니까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을 터득하게 됐고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를 또 만들어주면 이 친구들이랑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대표님 이거 프랜차이즈 안 하면 우리 같이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프랜차이즈 한다고 우리 직원들을 희생시킨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즈에 어차피 가맹점주들은 처음 장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힘들잖아요. 자금도 못 구하고 우리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야 저기 좀 도와주자 해서 사람 막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또 가고 그분들은 또 고마워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제는 이 친구들한테 베풀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새로운 브랜드는 계속 할 거야 할 건데 가능한 한? 물론 친구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면 그거 믿어줄 거예요. 그 친구 명의로 내가 노하우를 다해서 믿어줄 건데 제 생각은 그냥 새로운 브랜드를 하고 싶지만 그 브랜드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래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어쨌든 좋아하면 열정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힘든 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요즘 이제 직장인들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워라벨 연주 많이 하거든요. 또 질문을 주신 게 계시는데 그러면 워라벨이 대표님한테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워라벨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얘기하다 끊겼는데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지금 우리 루아랑 우리 가족끼리 한 달에 뭐 옛날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이렇게 중요했지만 한 달에 솔직히 뭐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할게요. 내가 생각한 그 수준만 있으면 그 이상 있어봤죠? 내가 저축을 하겠죠. 내가 코로나 때 한 3개월 정도 루아 학원비를 밀린 적이 있었어. 이 큰 돈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혹시나 회사가 잘못될까 봐 그런 불안감에
그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딸 학원비까지 밀려가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아예 바꾼 게 오라베 정말 중요해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직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직원들의 워라벨도 중요해요. 그 직원들의 워라벨을 챙기면 그 직원들이 나를 챙겨줘요. 그리고 내 워라벨을 챙기다 보면 나한테 여유가 생겨요. 저는 인스타그램하고 서빙하고 이게 내 여유예요. 솔직하게 재미가 있어서 그냥 하다 보면 어떤 걸 해야지 생각이 나요. 그럼 재밌어. 워라벨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에서도 워라벨을 찾을 수 있어요. 약간 그거를 월크홀릭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 몸만 충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에서 어떤 거에서든 워라벨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충분히 찾으셔서 하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직 포스트잇 이만큼 남았는데 네, 되게 차곡차곡 예쁘게 잘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안 한 것 중에서 이런 게 조금 몇 개 있어요. 네. 진상 손님을 어떻게 대처하냐, 요거 요게 좀 중복 질문지 몇 가지가 네. 있거든요. 네, 혹시 좀 대표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짬뽕 같은 쌀국수가 있거든요. 파바이트 같은 그거를 한 8시쯤 와서 나이가 좀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 둘이서 남녀 둘이서 먹는 거예요. 그때 오케이 맛있게 해줘야지 하면서 줬는데 짬뽕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죄송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방에 갔는데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 깨끗해요. 아무런 고춧가루도 안 묻어있고 물론 그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 우리 잘못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빼드릴게요 하고 대응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내 병원을 가봐야겠고 내일 뭐 어디 뭐 신고를 해야겠고 하시길래 아 그러면 죄송하니까 우선은 명함 한번 드리고 이거 다 안 드려도 되니까 그냥 우선은 오늘 가십시오 하니까 이래도 되나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루에 고객이 100명이 오면 한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은 그렇게 보내세요. 99명은 착해요. 그런 분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안 생기는데 진짜 그냥 그런 분들은 보내고 아 이렇게 왔구나 오늘 왔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소문도 잘 내거든요. 좋게 소문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를 내든 어떻게 하든 더 큰 일을 벌리지 말고 그냥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아직 이렇게 화가 나실 법도 한데 네. 그 대표님이 화나죠. 화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또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마케팅 이야기 했고요. 혹시 지금 그러면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 중인 다음 장사의 메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전 중국집 하고 싶어요. 중국집 하고 싶고 네. 중국집을 약간 홍콩식으로 술집을 풀어서 일반 중국집보다는 원래 제가 마라탕을 했거든요. 마라탕 레시피랑 다 있어요. 어떻게 할지 다 잡아놨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허거식으로 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랑 약속을 한 게 이번 연에서 다 내년 초까지는 우리 기존에 있는 거 좀 약간 좀 잘 다독여서 브랜드를 조금 더 올려봅시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죽겠는데 참고 있어요.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참고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뭐, 우선 중국집.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집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주신 게 뭐냐면 대표님 책 읽는 거 좋아한다 하셔가지고 대표님의 인생책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네, 있을까요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장사를 고민하시거나 혹은 창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아니면 좀 저희가 살면서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괜찮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인생책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이거는 많이 아실 건데, 저는 정말 장사의 신이 좋았거든요. 장사의 신이 일본판이 있고 한국판이 있어요. 난 일본판이 좋았고,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가장 큰 단점이 잘 까먹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1주문 하신 분 저한테 DM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근데 이거는 장사에 관련된 게 아닌데, 이거는 꼭 보라고 하고 싶은 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못 딴 것 같은데, 저는 삼국지. 그리고 제가 정말 좋게 본 게, 뭐 물론 저는 솔직히 나라 중에서는 홍콩, 일본, 태국 이런 데 좋아요. 그래서 뭐 일본을 말하니까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던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뭐 그거보다 더 위에,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10권짜리가 있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마음에 수양이 되고 그릇 넓히기도 좋고. 삼국지보다는 저는 일본, 중국보다는 일본의 역사가 조금 더 배울 게 많다고 봐요,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정말 좋게 봤고, 삼국지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달라요. 저는 못 읽겠으면 유튜브 진짜 잘 나와요. 삼국지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하루에 한 편만 보세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저는 그랬어요. 이게 장사라는 게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나를 수양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내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아무리 심한 공격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점을 찾을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위치 선정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매출에 이게 많이 좌우되는 요소일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하시는 분이 뭐 하세요, 지금? 이거 질문 주신 분 어디 계세요? 혹시 현장에서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손만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셨을까요? 네. 괜찮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위치라는 게 브랜드별로 다르고요, 종목별로 달라요. 우선은 위치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 술집이에요. 술집은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술집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거 먹으러 가야 돼 이런 술집 빼고는, 술집은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 반대로 술집은 그 거리가 나면 끝. 그 거리 재개발된 다음에 끝이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술집이 정말 위치가 중요하고요. 밥집은 내가 자신만 있으면 최대한 주차장이 넓고 최대한 넓은 공간에 그분들 자체가 정말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창이 크고 층고가 높고 이런 안정된 공간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요, 우리 지금 술집 가자 하면 어디 가자 해요?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어디서 보자 해요? 뭐 광코 가자, 시지 광장 가자, 동성로 가자 이러죠. 술집 가자 하는데 그 상호명을 대진 잘 않잖아요. 그 거리를 대죠. 밥집은 그 거리를 대나요? 덮어 가자, 목적성을 가지고 가죠. 밥집은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광고 효과니까. 차라리 이면도로가 더 좋아요. 상권은 양쪽에 상권이 있어야 좋아요. 한쪽에만 상권이 있는 건 좀 별로. 그러니까 밥집, 술집은 다르고요. 카페도 목적에 따라 달라요. 정말 주차장이 넓은 큰 카페는 위치 상관없어. 주차장만 넓으면 돼. 804 저 구석에 있어도 다 찾아가죠. 근데 작은 저가형 커피는 위치가 중요해요. 그 이 커피를 사 먹는 동선 안에 있어야 돼요.
초코커피를 야, 나 그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래? 안 가잖아요. 지나가다 있으니까 가는 거고, 특히나 또 배달을 많이 해먹고 하니까 커피도 이거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위치 뭐 좋죠. 좋은데 저는 밥집은 가능하면 위치면 돼요. 가능하면. 월세가 두 배 싸거든요. 월세가 중요하지. 네, 오늘 되게 막 그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듣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안한거 위주로 조금 빠르게 한 거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프랜차이즈 시스템화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잘 못해서 이거는 뭐 말 못하겠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네. 시스템화 저는 이게 다 다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처음부터 돈을 빵 넣어서 빵 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백화점이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를 위에 사람을 많이 알아서 거기만 막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진짜 뭐 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거를 장사로 조금 유합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왔던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는 분들만 다 냈으면 지금 천 개 됐을 거예요. 푸푸커피만 거의 한 200분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건물주 안 받고요. 그러니까 직접 하실 분 아니면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 따라서 나이의 수명이 있거든요. 그 나이 안 맞으면 최대한 좀 하지 말라고 하고 교육을 받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배달 업종과 이제 도포 같은 홀에 있는 업종에 지원하시는 가맹점주들의 스타일도 다르고 의지도 달라요.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장사를 잘 하실 분만 받고 그분들한테 처음에 오면 물어봐요. 정말 장사 잘 하실 수 있냐? 혼자 하실 거냐? 진짜 어렵다.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분이 못하면 내가 미안하니까 처음부터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만 받아서 그분들한테 상권을 주면서 이 상권을 다 줘요. 시지면 시지 다 줘. 다 쏘고 뭐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만 먹어도 5kg 안에서만 먹어도 반경 5kg면 거의 10kg 넘거든요. 다 먹어도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의 그걸 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가맹주가 되려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 질문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가맹을 받는 게 좋죠. 좋은데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고 핫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핫한 브랜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란 가정하에 핫한 걸 해야 되는 분들은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분들, 권리금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치고 빠져야지. 카페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 장사하거나 장사를 잘 모르는데 모르니까 할래 하는 분들은 진짜 그 뭐 내보하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표를 봐야 돼요. 대표의 마인드.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사람을 배우고 싶거나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 저는 지금 가맹점주님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장사하는 걸 보고 이 사람처럼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중간에 합리화나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저는 장사를 하면 무조건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방을 배우되 사장은 홀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주방에 사람이 안 보여지니까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느낌으로 그 프랜차이즈의 대표의 됨됨이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그래야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해주신 것 같고 요거는요 9개의 브랜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두려움이 생길 것도 같은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네. 새로운 브랜드를 낼 때마다 좀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없어요. 저는 이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안 되면 잘 될 거니까 더 기다려보자. 제가 만약에 성격이 이러지 않았으면 더포 없을 걸요 지금? 더포 저 2년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더포 2년 동안 거의 1년 반에서 2년 동안 거의 평균 매출이 2천 초반대였어요. 뭐 지금 말하면 지금은 거의 이어가거든요. 10배가 뛰었죠. 맞죠? 제가 만약에 조금 빠꼼하게 했으면 6개월하고 안 되면 접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나만의 자신감이 있어서 2년을 끌고 왔던 것 같고 그때부터 단골이 조금씩 생기면서 올라가면서 제 노하우도 생기면서 2년 딱 지난 시점부터 빵빵빵 올라갔어요. 진짜 갑자기. 네, 저 개인적으로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계속 하는데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실력이 문제인 건지 혹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분을 직접 보면 진짜 네. 바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보는 시야에 따라 달라서 아까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진심 을 다해서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이 진심이 있고 눈을 보면 지금 봐요 다 진심이거든요. 이거 듣고 싶어요 진심. 이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면. 아니에요? 강아지 우리 강아지한테도 느끼는데 누구한테도 느끼고 이 사람이 눈빛이 진심인지 아닌지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그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스킬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진짜 일 잘하는데 이렇게 던지고 일만 잘하면 뭐해? 진심이 없으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죠. 대신에 제가 가서 말 한마디라도 눈을 보고 자세를 낮추고 얘기를 해주면 그분은 진짜 기분 좋게 식사하세요. 실력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버버하고 말을 더듬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열심히 한다 고맙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장사는 스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하다 보면 빠르게 가 있어요. 아주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붙여주신 질문에 그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가시면 가세요. 장난입니다. 네. 별표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실패했던 경험 궁금해요. 체력 관리 하시나요? 세 개나 주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원래 한 10시, 11시에 기상했었거든요. 근데 루아가 초등학교 1학년을 가면서 와이프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6시 반에 일어나요. 루아 발에다 줘야 돼서 발에다 주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제가 해양대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쭉 가면서 해양대학교도 거의 6시에 기상하거든요. 거의 군대 같은 느낌이라서 하고 해양대 졸업해서 배 탈 때도 거의 7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현대장선이란 곳이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거 자체를 문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아침 일찍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회사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장사를 하고 내 거를 하면 무조건 늦게 일어나야지라는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서 일부러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잤어요. 기본 새벽 3, 4시에 자고 10시 이후에 일어나고 그랬는데 루아가 저를 바꿨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일찍 일어나요. 한 7시, 평상시에 8시에 일어나요. 8시 루아 안 받아다 줄 때 8시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아침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유튜브 보고 10시쯤부터 이제 출근하죠. 원래는 좀 더 늦게 했는데 브런치 카페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일찍 제 인생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술집을 안 하는 이유가 술집까지 하면 저 24시간 머리 깨 있어야 돼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체력 관리
그게 제일 문제인데 체력 관리는 솔직히 안 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제가 하루에 2만 걸 걷거든요. 루아타운 오시면 알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요.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단골들 인사하고 단골들 인사한 게 지나면 그래서 진짜 서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진짜 하루 2만 걸 걸어요. 그게 운동인 것 같아. 운동이 되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진짜 보디빌더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음 안 다치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도 좋아한다고 하고 네. 많이 걸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시작 전에 특히 더 공부하고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공부 이런 거는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창업을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나랑 맞는지 아닌지 알아요. 돈 쓰기 전에 경험부터 해보세요. 나 자신한테 너무 자신감 갖지 마 그때는. 시작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세요.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열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친구가 많이 없는데 장사 처음 할 때 약점이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우선 친구가 없는 거는 장사할 때 장점이 절대 안 되고요. 지나고 보면 친구들이 가장 배 아파해요. 알죠? 친구들한테 최대한 처음에는 알리지 말고 아니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친구들, 지인들 조금 초대하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 지인이 와도 거기에 쏠리면 안 돼요. 가장 장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친한 사람이 왔다고 거기에 아예 앉아버리거나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거나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저는 어떤 테이블이든 가능하면 10초에서 15초 안에 나오려고 해요. 소통 다 하고 10초, 15초 진짜 길어요. 대화하다 보면 두세 마디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또 뭐였죠? 네, 이건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배달 가고 서빙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인스타를 그렇게 잘 올리시는 비결이 있다면? 우선 재밌어서. 재밌고 이게 내 머릿속에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브랜드에 우리 가맹점주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알려서 이걸로 열심히 하는 게 내 걸 보고 직원이든 가맹점주도 따라하라고. 같은 브랜드니까 똑같이라도 따라하고 내 거 복사해서 포가도 한 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습관이 되고 지금 안 하면 뭔가 손이 덜려요. 저 제 피드 보면 알겠지만 제 와이프 저번 주에 생일이었거든요. 와이프 생일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루 동안 핸드폰 안 보기. 죽을 뻔했어 진짜. 와 눈이 떨리고요 막 하루 종일 힘이 없고 습관이 이래서 진짜 무서운 게 나 그래서 성공했거든요. 해서 12시 딱 됐는데 진짜 거의 다 합쳐서 300개 넘게 하더라고요. 단체 문자 빼고 연락 오고 이렇게 성공하고 있어 물어본 사람도 있고 막.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습관을 가지면 이게 즐거움에 의해서 나온 습관은 계속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장의 마인드랑 직원의 마인드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일 좀 그만 벌리라 그러고 일 좀 그만 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좀 키워가다 보면 아무리 좀 장사가 잘 되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간간이 이렇게 좀 외로운 적이 없으신지 그리고 사장님의 이 힘듦의 크기를 몰라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좀 어떨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우선 몰라주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힘든 것도 당연한데 제가 아까 말했죠. 명의를 준다고 명의를 주는 누가 너희도 한번 당해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너야 줄게 너희 이제 내 편 돼. 그러면 얘들을 방패 삼아 얘들이 잘 되게 도와주되 얘들이 밑에 애들 관리할 수 있게 그럼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친구들한테 내가 좀 엄하게 하죠. 이 친구들이 많이 잘 배워야 되고 잘 해야 되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질문한 게 제가 잘 까먹어서. 네. 그 얘기가 다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외로운 적이 없으신지. 외로운 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외로운 거를 즐겨야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한 개가 직원들이 뒤에서 내 뒷담을 까요. 있어요. 있는데 당연한 거야. 까주는 게 땡큐지.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떻게 돼서 자기들끼리 즐겁잖아요.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기들끼리 친하면 잘 못 나가요. 예,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얘들 때문에 못 나가. 얘 때문에 안 나가. 얘가 좋아서. 나를 이용하라는 거죠. 너희 욕하면 어때? 오래 살겠지.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롤모델요? 네. 우리 장인어른. 오.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다고 할 수 있겠다. 저는 제 딸을 사랑스럽게 키우고 싶거든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용을 롤모델이에요. 사업적으로는 뭐 존경하지만 아니고 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제 딸을 정말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지금까지 장모님한테는 와이프가 진짜 미치도록 맞았는데 장인어른 손 한 번도 안 대고 뭐라고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완전 침대예요. 말도 안 하고 약간 저랑 좀 다른 스타일인데 츤데레처럼 툭툭 던져주면서 사랑을 주는 와이프가 장인어른 너무 사랑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사업적으로의 롤모델은 네. 솔직히 생각 안 해봤어요. 솔직하게 그냥 뭐 그냥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고 제가 롤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님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고객한테도 좀 이렇게 다펴주시는 것 같고 긍정적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책 대신에 유튜브를 좀 자주 보신다 하셨잖아요. 네.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주님요. 네. 아, 진짜 미쳤다. 왜 생각이 안 나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장사 우선은 그러면 장사 치면 나와요. 아, 장사 건프로 알아요? 장사 건프로라는 걸 많이 보고요. 장사 건프로.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 저는 장사에 관련된 거는 이거 많이 보고 제가 좀 제 스스로한테 많이 배우고 싶었던 건 영어 공부만 하고요. 네, 영어에 대해서 제가 배를 타면서 진짜 영어 잘했거든요. 제 밑에 필리핀 선원 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영어를 잘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게 너무 싫어서 영어 공부나 중국어 공부 같은 걸 좀 자주 해요. 보면서 하루에 그냥 한 시간씩만 봐도 한 시간이 아니고 10분씩만 봐도 괜찮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관심사가 있는 걸 자꾸 유튜브로 찾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팬이신가 봐요. 대표님을 만나려면 어느 매장에 가면 되나요? 자주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죽전에 제일 자주 있어요. 네. 있고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면 되잖아요. 시간 되는 거죠. 네. 이제 좀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는 집인데 크게 소문이 안 나는 집도 있잖아요. 네. 줄 서는 맛집, 핫플이 되는 가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까 계속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네, 손님한테 잘하죠? 네, 이건 당연한 건데 네. 줄 선 맛집 아까 돈 있으면 우선 줄은 서요. 줄 한번 서게 하긴 사는 건 진짜 쉬워요. 광고 한번 잘 맞으면 줄은 서거든요.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단골이 많은지, 정말 단골을 보고 온 사람이 많은지, 뜻내기가 많은지가 중요하지. 아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장사는 기본 5년에서 10년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임대차 보험도 또 5년 정해놓은 게 그 정도, 5년 10년 정도 정해놓은 게 그렇게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골을 줄 세우는 게 정말 좀 장사라고 봐요. 근데 장고를 줄을 안 세우게 더 땡기는 게 제 스타일이고. 뭐.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 언제쯤 2호점을 이제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정도면 점프랑 돈 내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제가 밑에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거기서 다른 걸 하고 싶어 할 때, 이거를 한 개 더 하고 싶어 할 때, 그 친구한테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이렇게 해줄게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게 되면 해주면 되죠. 사정이 되면. 그 친구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대신해서 해줄 친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타겟팅을 정하고 버킷리스트를 깼을 때 그거를 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되게 좀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고 계시지만 대표님도 혹시 슬럼프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죠.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우선 시간이 극복을 해주는데 슬럼프. 이거 아까 말했는데 우선 장사해요. 진짜 이거 진심이라 저. 장사하고 서빙하고 그냥 제가 빠지고 싶을 때 빠져요. 빠지는데 진짜 코로나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코로나는 정말 힘들었고 돈적으로 쪼인 것도 진짜 코로나가 거의 처음이었고 인생을 살면서 그냥 그거에 대한 제가 코로나 때 했던 게 동거하러 다니는 거. 10일이 그렇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내가 돈이 진짜 많은 줄 아는데 그때 완전 다 해먹고 한 2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현금이 없는 거지 처음에 비해서 매장은 많아졌죠. 그게 다 돈이긴 해요. 근데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장사를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제 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어서 답변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나 진짜 꼭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네.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명함 나한테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드리죠. 이게 용기거든요. 용기 있는 자는 받을 수 있죠.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질문 있는 분? 네. 네. 처음에 매장 하셨을 때 네. 그 다음 매장까지 갈 다음 매장을 그 바로 하셨을 때 네. 그런 과정들이 아예 처음 매장에서 다음 매장 할 때 저는 처음 매장에서 다음 매장을 할 때 다른 브랜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랑 올해 더포라는 브랜드를 한 3, 4년 하는 친구들이 나랑 계속 있으면 더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거기에 너무 재미없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오래된 친구한테 너 뭐 하고 싶어?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반찬 가게를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럼 알겠다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그 친구를 아예 그 일에서 뺐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렇게 배워와봐 하고 따로 같이 먹어보고 해보고 제 주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하고 저는 그냥 그 브랜드에 대한 거를 몰라요. 성격 자체가 걱정이 좀 없어서 좀 무서운 게 없어서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나 그 친구의 의견을 받아서 도찬이라는 브랜드를 했었어요.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더포는 우선은 들어오면 앉아서 먹어요. 그럼 도찬은 들어와서 자기 살 게 없으면 나가요. 판매업과 음식점이더라고요. 배우니까 이걸 알았으면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더 찬을 하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반찬이 처음에 너무 많이 나눠서 이거를 복지관 내에 다 줬어요. 다 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제 스스로의 그냥 암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나갔죠. 맞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직원들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다음 브랜드, 다음 브랜드, 다음 브랜드를 그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원해서 저 혼자 했던 브랜드는 없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항상 같이 만들되 그 친구들도 인테리어나 뭐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없으니 인테리어나 디자인 하는 애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봤죠. 예,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면 같이 해보고 받아보고 그런 과정을 같이 해봤어요. 예, 요즘에는 그 친구들이 저보다 잘해요. 예. 답이 됐나요? 네. 네. 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기분이죠. 네. 네. 뒤통수 맞는 일을 네.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 있으면 괜히 마음을 좀 다칠까봐 행동이 작아지게 되고 욕미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지는 제가 잘 까먹어요. 진짜 그래서 부부싸움하고도 저는 까먹고 자는데 와이프는 진짜 화나 있거든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 받죠.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생각이 나서. 근데 그거는 지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서 훼손을 해. 근데 사람이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죠. 맞죠? 이 답변 맞죠? 성격이 다르면 어쩔 수 없다. 제가 이 성격으로 못 살아봐가지고 네, 성격을 한번 편하게 바꿔보세요. 하다 보면 성격이 바뀌어요. 저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보호하나 봐. 사랑하나 봐. 네. 아, 근데 대표님 사실 맞는 것 같은 게 보통은 직원이 새로운 브랜드 하고 싶다라고 해도 네.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반찬 가게는 내가 내 전문 영역이 아닌데 계속 같이 해보자고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어떤 성격이 어떤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맡겨요. 맡겨보죠. 맡기고 그 뒤에 잘못된 건 제가 조금 좀 약간 오사마리 치는 네, 그런 일본 네, 네. 일본 말이죠. 그다음 질문. 네. 네. 처음에 회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우선은 제 꿈이 그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걸 해야겠다 생각했고 위기관계에 있었다면 결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벨을 내리자마자 바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벨을 내릴 시점에 와이프를 알게 됐고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장모님이 평생 사업하는 남편이랑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싫다. 그래서 배 타는 사람도 싫다. 직장 다니면 내가 와이프 두 달 줄게. 그래서 저 회사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했어요. 재입사해서 중앙동, 부산 중앙동에 제가 탔던 배 관리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2년을 근무를 했어요. 1년 반.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설날, 추석, 뭐 만나는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다 설득했죠. 나 장사해야겠다. 안 되겠다. 근데 끝내 설득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저한테 돈이 있었잖아요. 2억 좀 넘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장사를 해야겠다. 먼저 알아보다가 계약하고 짐 다 싸들고 처가살이 했어요. 4년 동안. 왜냐면 나한테는 집 구할 돈이 없었거든. 부산에 있을 때는 사택에 있었어요. 현대 사택에 있어서 집 돈이 안 들었고 대구 올라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처가집에 그냥 들어갔죠. 그래서 처가살이 4년 하고 그렇게 돈 벌면서 5년째 제 집을 한 게 장만 했었죠. 그렇게 그냥 저는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진짜 많이 말려요.
네가 뭐 지금 경기 좋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경기 좋은 적이 언제 있어? 경기도 안 좋은데 나가서 어떡하려고 하냐? 이거 다 망하는데 뭐 그래프 보여주고 뭐 신문 보여주고 그건 내 운명대로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한 번 사는 거 해보고 해야지. 나중에 솔직히 나이대가 안 되면 후회해요. 난 후회 더 싫거든. 응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네. 태어리 처음 술집에서 일하실 때 그 사장님한테 장사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사장님은 2억 있냐 물어봤잖아요. 사장님이 이제 장사하고 싶다 하면은 뭐 어떤 말을? 아, 저요? 장사를 우선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돈 때문에 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진짜 장사를 우선 제 밑에서 해봤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장사를 잘 친 건지 못할 친 건지. 못하는데 실력이 없는데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데 나는 대표님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안 된다고 보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즐거운 일을 하면서, 이게 쉽지 않겠죠? 않겠지만 정말 장사를 하면서 꾸준하게 네가 계속 할 수 있냐, 이걸 하면서 장사를 꾸준하게 하고 내가 하는 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계속 와요. 다른 게, 내가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가 되면 그 다음 분야에서 또 와요. 그 전에 뭐 이게 사기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길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그 분야에 내가 최소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재밌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실력이 좋더라도 짧게 끝낼 거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래. 그래서 돈 벌고 싶다고 하면 별로, 예, 이게 끝이 안 좋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솔직하게 이게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한 명 한 명이 돈을 보여요. 처음에는 와, 의지가 진짜 높고 열정이 가득하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대표님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시킨 대로 할게. 현실로 딱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마음을 못 써요. 그러면 마음을 못 쓰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 서빙을 했어요. 해서 갔는데 먹고 있는데 와, 이게 왜 짜요? 했어. 근데 내가 이거 바꿔주는 게 너무 아깝잖아. 그럼 변명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짠 거에 대한 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게 왜 짜지? 설마, 이런 말을 안 해도 표정으로도 바로 이 사람을 느껴요. 1초 만에. 그렇지 않아요? 고객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그게 마음의 수양의 준비가 안 됐으면, 머리로 장사를 하게 되면 내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야, 내한테 주는 게 아깝나? 무조건 느껴요. 1초 만에. 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이 사람이 괜찮은지부터 물어보고. 직원도 똑같아요. 직원이 다쳤어. 직원이 갑자기 뭔가 안 좋아. 그러면 머리를 쓰는 사장님들은 야, 또 뺏기지 약한다. 야, 또 진짜. 근데 어쨌든 다쳤잖아요. 그러면 야의 건강이 먼저야. 고객도 이 사람의 마음이 먼저고 기분 나쁜 게 먼저예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습관이 되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려요. 솔직하게 저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그거 연습부터 하시는 게, 그거 연습 자체를 누구 밑에서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이거를 정말 내 것처럼 할 수 있겠구나 시작할 때 하면 돼요. 그럼 돈 따라와요. 맞죠? 네, 맞아요. 아, 네. 오늘 참 뭐 시간만 있다면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이미 저희가 30분이 더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또 서둘러 또 가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귀한 얘기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